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3회 성경 퀴즈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 바돌롬의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요. 바돌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적상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심이라 그런 뜻이고요. 바돌롬에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요. 참으로 어부 출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했는데요.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주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애 계시 얼마 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한 인물로서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늘 유행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어서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다나엘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것이 참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런 메시아를 늘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생애가 바뀌었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빌립에게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됨을 의심했다. 빌립은 그래서 메시아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그것이 나겠느냐 이 정도죠. 좀 무시하는 사사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며 권능을 받아 이적도 행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직접 목격을 했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도 체험해서 최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품으로 보면은 마음에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하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였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즉시 신앙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구속사적인 위치로 볼 때는 예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칭찬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의 표변이 되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다나엘 바돌롬에 대해서 평가하며 교훈을 받는데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들은 후 나사렛 예수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는 모든
회의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을 본받아서 구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빨리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즉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즉시 입으로 시인하는 거,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입으로 시인하여서 남에게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진리를 감동적으로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핵심 성구를 볼 때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퀴즈로 들어가서 빌립은 누구를 전도했나요? 했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매 요한복음에서 누구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서 바돌로매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시골이니까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은 무슨 말로 대답을 했느냐 할 때에 전도자는 상세히 대답을 하기 전에 와보라, come and see라고 했어요. come, 오라, and see, 보라. 와서 보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만남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만남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고백한 사람은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할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간사한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다나엘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 누구를 만나야 했는데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증거를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죽은 후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 나다나엘은 누구를 목격하였나요 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히려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하늘로 본향으로 올라가 승천한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앞으로 부활하면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나다나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다. 성령 충만을 강림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바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매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순교하기까지 최후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거짓이 없는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